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의 물리학은 우주에 있는 물질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이죠. 이는 4%로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 질량의 3.6%를 선간가스가 차지하고 있으며 0.4%는 별, 행성, 그 외 소행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머지 중 22%는 암흑물질의 천국, 모든 것이 암흑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용어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플레이스홀더, 즉 과학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기호일 뿐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옥스퍼드의 천체물리학자 제이미 펀즈가 주장한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실제 바다와 같은 장소이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스폰지밥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도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암흑물질. 왜 우리 은하가 무한한 암흑물질의 바닷속에 있는 공기 거품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우주론적 문제에 대한 본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모종의 중력 이상이 그들의 계산을 망가뜨리는 일에 이제 이 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다른 미지의 물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숫자를 수정해 나가죠. 바로 이렇게 해서 최초로 해왕성 다음에 시리우스 B가 발견되었습니다. 1922년, 야코비스 캡테인과 제임스 호프우드진스는 은하 속 대부분의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암흑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32년, 얀 오르트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태양계를 둘러싼 얼음구름에도 붙여진 이름인 바로 그 오르트입니다. 이 용어는 먼 곳에 있는 은하의 질량 계산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 즉 30년대에 들어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은하의 질량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사실이 계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939년,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깝고 큰 안드로메다 성운의 핵 주위를 회전하는 별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체 역학에 근거한 계산에서는 수성이 가장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고 해왕성은 보다 늦게 회전하는 등 우리의 태양계처럼 별이 은하 중심에 가까울수록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의 자전 속도는 은하 전체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별을 가속시키는 이 알 수 없는 중력장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드는 것을 은하 헤일로라고 불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 확장 경쟁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두 개의 나라, 미국과 소련에서는 많은 자금이 원폭 등의 프로젝트로 투입되었는데요. 먼 은하의 속도 계산 따위는 어떤 정치가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암흑물질에 대한 관심은 60년대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60년대에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모두 갖추어졌어요. 이것은 비단 별이 회전하는 속도의 측정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은하의 질량은 젊은 별이 형성하는 뜨거운 가스구름을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곳에서 암흑물질의 성질을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 당시 망원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세히 알아보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75%의 별이 실제로 광도가 낮은 적색 외성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것이 든든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보이지 않는 별을 얼마나 모은다 할지라도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5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형성하는 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암흑 에너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먼 은하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은하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팽창력을 통제하는 힘은 암흑 에너지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 성질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암흑 물질에 대한 모든 설명은 결국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간절한 물음에 대한 답. 천체 물리학자 제이미 펀즈는 만약 입증된다면 우주론의 커다란 혁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음의 질량을 가진 가상 물질, 암흑 유체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전에 아인슈타인도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는 공간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여 워물, 시공 연속체의 터널을 메워야 합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그조틱 물질이라 이름 붙이고 이에 대해 생각하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이는 어떤 물리학의 법칙과도 모순되지 않지만 실험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이그조틱 물질은 간혹 굉장히 애매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컨대 그것에 작용하는 힘은 반대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그조틱이라는 물질의 공을 밀면 그것은 여러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이그조틱 물질의 거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력으로 거품 속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 더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할수록 더 깊이 발이 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물질은 큰 물체에서 떨어져 나와 위쪽을 향한 채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그조틱 물질의 큰 덩어리는 그 자체가 마이너스 중력과 충돌하여 보통의 물질을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펀즈 이론에 따라 우주를 이그조틱 물질의 무한한 바다로 본다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문제는 간단히 소멸되고 맙니다. 은하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은 암흑 물질의 헤일로 중력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에 양을 몰 때처럼 이그조틱 물질의 마이너스 중력이 그곳으로 별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한 가지는 이그조틱 물질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만약 이것이 암흑 현상과 정말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당분간은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주변에 앞으로 수천 광년 내에는 암흑 물질 덩어리가 없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성 질량을 갖는 물질을 발견한다면 이는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우주론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 이론의 비평가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는 우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조만간 이그조틱 물질이 너무 흐려져서 다른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그 반대 과정을 관찰하고 있죠. 암흑 물질의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즈 이론의 약점이죠. 그는 끊임없이 출현하는 음성 질량 모델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텐서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텐서는 우주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질, 즉 음성 질량 흐름이 희미해지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펀즈의 생각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단순한 설로 보았을 땐 매우 흥미롭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우주의 바다 가설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깊은 바다 속 조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앞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